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건 박사입니다. 여러분, 큰 리더를 지향하십니까? 그런데 경제를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큰 리더가 되실 자격에 상당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좀 신랄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제 비디오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경제 경영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실까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경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결국은 나중에 기업으로 연결되는 건 전부 경제 흐름하고 바로 직결된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그래서 경제 흐름을 반드시 아셔야 right and quick decision, 바르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엔지니어인데 뭐 난 공대 나왔어, 아니 그냥 기계 잘 돌아가는 것만 알면 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맥시멈 가야 될 자리는 생산부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공장장 되고 싶으세요? 그래도 벌써 경제 흐름을 직감하셔야 될걸요. 만약에 공장장을 뛰어넘어서 만약에 부사장이나 사장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경제 반드시 하셔야 될걸요. 사실은 가장 좋은 커리어 패스 중에 하나는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에 경제 경영을 갖춘 사람이 최고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불행하게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없었죠. 그냥 저는 뭐 경영, 경제 이런 걸로만 쭉 커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가장 부러운 사람은요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경제 마인드만 갖다 딱 집어넣으면 양 날개를 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경제에 대한 흐름을 모르면은요 엔지니어들이 큰 실수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상품을 만들어 놨는데 때를 못 맞춰서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게 100개 중에 8, 90개 이상이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영 경제를 아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CEO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없으시더라도 경제 아셔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재테크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에서 봉급 거의 밀리지 않고 나오죠? 근데 왜 10년 뒤에 신고하고 나오고 가진 돈이 다를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받은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나중에 다른 돈이 되는 것은 바로 경제에 관심을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CMA 통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주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집을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옮겼다가 또다시 다른 장소로 조금 이사는 귀찮아도 옮기는 사람 나중에 보면 자기는 가지고 있던 집이 그냥 몇 억에 그냥 있는데 이 사람은 10억 넘는 사람 주변에 많이 보시죠? 약올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경제하고 가까워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최고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꾸준히 하시면서 하루에 20, 30분만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경제신문을 꼭 구독을 하셔서 큰 글자만이라도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나라의 이자율은 현재 얼마구나, 물가상승률은 얼마구나, 우리나라 국가 전체 경제 성장률은 얼마구나, 세계 경제는 대강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계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혀 의사결정을 할 때 엉뚱한 의사결정한다 하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경제 방송이 라디오 방송이 저도 한 8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만 각 방송국마다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영방송에서 다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뭐 경제하고 왜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제방송을 듣는 시간이 잘 매치가 안 되죠? 예.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시 듣기 다 됩니다. 여러분이 성의가 없고 관심이 없으신 것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충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에 대한 큰 흐름을 느끼고 있어야 개인적인 재테크, 그리고 자기가 기업 내에서 레벨업되면서 CEO를 향해서 갈때 날개를 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경제신문이나 경제방송 반드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